천살은 하늘이죠. 천살. 요 천살이 뭐냐면 실제로는 염라대왕이에요. 대왕이라고 하는데 하늘인데 하늘을 지배하는 자가 염라대왕으로 본 거죠. 도교 쪽에서 보면 염라대왕보다는 뭐 옥황상제 또는 원시천존 그러잖아요. 이제 그런 거야. 예. 하늘이니까. 염라대왕이 어떤 거 하는 사람이에요? 요거 그냥 이름대로 한 뭔지 아세요? 불꽃이고요. 불꽃 염자잖아. 염자가. 이거 오랏줄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불꽃의 오랏줄을 가진 대왕이란 뜻이에요. 저 오랏줄로 꽁꽁 묶어가지고 불꽃으로 갖다 놓는 거야. 화형을 당하는 거지. 한마디로 여기 가면. 근데 이게 뭐가 안 좋으냐면 두침, 두침, 머리 두자에 침 방향을 천살로 두면 운세가 안 좋아요. 운세가 안 좋아. 천살로 두면. 그럼 두침 방향은 뭘로 둬야 돼요? 요거 천살로 하면 운세가 나쁘고 천살의 반대가 뭐예요? 반한살이잖아. 그래서 반한살로 두침을 하는 거야. 그러면 운세가 좋아져요.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살은 누구냐 하면 염라대왕, 상제 이러니까 내가 신경 써야 되는 사람이에요. 신경 안 써야 되는 사람이야. 맨날 신경 써야 되잖아. 잠은 편안하게 자야 되는데 맨날 신경 쓰는 사람 방향에다 놓고 쓰니까 신경 쓰고 사는 거야. 그럼 잠이 잘 와요, 안 와요? 잠 안 와. 그치? 잠 안 오면 일 잘 해요, 못 해요? 일을 못 해. 어수선하고. 그 다음에 반한살은 뭐예요? 반한살은? 장군의 말에 안장을 얹어주는 사람이에요. 주름. 만약 나를, 요걸 나라고 치면 내 말에 안장을 얹어주는 사람이니까 나의 뭐야? 충실한 부하죠. 또 다른 말로는 월살이 내당마님이에요. 내 마누라긴 마누라인데 똑똑한 마누라야. 저기 우리가 알다시피 박정희 대통령하고 유경수 여사가 겉으로 보면 되게 인꺼부부처럼 보였죠? 두 분이서 엄청 싸웠어요. 실제로 엄청 싸웠다고. 언제? 유신 이후에. 한때는 저 문세광이가 박정희를 죽이는 척하고 일부러 유경수를 죽였다는 말까지 돌았었어요. 이거는 나한테 반대하는 마누라예요. 근데 나쁘게 반대하는 게 아니라 좋게 반대하는 거지.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런 거잖아. 술 먹지 말고 바람 피지 말고. 근데 그걸 좀 강하게 하는 마누라야. 근데 반한살은 뭐냐면 잘 들어주는 마누라야. 쉽게 얘기하면 철학입니다. 잘 들어주는 처단 말이야. 뭐 물 떠다 줘 그래 물 떠다 주고. 그래서 반한살로 두채물 하면 어떻게 해요? 편한 마누라랑 자는 거잖아. 그럼 잘 자요 잘 못 자요? 잘 잘 거 아니야. 그래서 잘 자기 때문에 일이 잘 되는 거야. 또 이제 요거를 한번 보면요. 반환이 있고 그 다음에 거꾸로 가서 장이 있고 망이 있죠. 요렇게 망장반 순서가 이렇게 되잖아. 그럼 머리가 여기 있으면 요렇게 되는 거야. 요렇게. 즉 이렇게 되면 요 망칠살 방향에 뭐가 있어요? 아랫도리가 있잖아요. 그죠? 부부가 요렇게 되면 서로 요렇게 자면 망신이란 뜻이 뭐예요? 옷을 벗는 게 망신이라 그랬잖아. 그러면 부부가 이렇게 같이 자면 뭐 하는 거야? 서로 옷 벗고 자는 거잖아. 장성살에서, 망신살에서. 그러니까 맨날 끌어안고 잔다는 얘기지. 그럼 부부가 맨날 끌어안고 자면 사이가 좋아져요? 안 좋아져요? 예? 요즘도 많이 여기는 끌어안고 잘 만한 나이니까 뭐. 그지? 그죠? 예? 안 끌어안고 잘 만한 나이는 이제 우리 선생님이나 나 같으면 이제 좀 안 끌어안고 잘 나이고. 그지? 예? 그래서 이렇게 되는 이유도 있는 거예요. 반한살을 놓으면 망장반 이렇게 되니까 거꾸로 보면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자는 거야. 그래서 옛날부터 자 부부가 사이가 안 좋다. 그러면 자 당신들 머리를 누구 반한살 방이야? 남자와 여자가 있으면 남자의 반한살 방향으로 자는 거야. 남자의 반한살 방향으로. 그러니까 남편의 반한살 방향으로 자리를 바꾸고 살아라. 그러면 너네 부부가 좋아진다. 그리고 부부 사이가 안 좋아지면 남편이 딴 여자랑 바람 필 수도 있잖아. 그러면 이제 거기다가 뭐 내가 직접 그 마누라인 자기 가서 얘기할 수는 없잖아. 그지? 누굴 넌 붙여서 넌지시 알면 저 그 집 가서 남편의 천살 방향으로 자도록 유도를 하는 거야. 응? 그러면 천살 방향으로 자면 같이 안 끌어안고 자잖아. 그지? 그래서 그게 하나의 방법이야. 옛날에 그런 비방을 해줬어요. 이 책이 이제 이런 건데, 요게 박이루 씨가 진 책이에요. 방향을 바꾸면 운이 열린다. 이거 두 권이야. 상하.
그죠? 여기 요런 애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렇게 한 다음에 필요하신 분은 복달을 하시든가 해요. 되게 쉬워요. 글씨 활자도 크고 해서 되게 읽기가 쉬워요. 이제 제가 여기서 정리해서 좀 가르쳐 드리는 거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지금까지는 나쁜 것만 했죠. 그죠? 천살이. 근데 또 하나 있어. 천살의 좋은 방향은 딱두 개가 있어요. 천살의 좋은 것, 좋은 뜻, 좋은 방향. 이거는 뭐가 좋으냐 하면, 그러니까 남자가 1번, 남자가 없는 여자. 남자가 없는 여자는 천살로 주침을 해야 돼요. 천살 방으로 주침을 해. 머리를 두고 자라는 얘기야. 그럼 뭐가 돼요? 자, 천살이 남자야. 그지? 그 남자 여자를 봤을 때 천살이 남자고 반한살이 여자야. 그러니까 천살 방으로 두고 자니까 남자 들어오라고 두고 자는 거지. 그죠? 그럼 남자가 들어와요? 없으시면 해봐. 근데 안 해볼 거 아니야, 그치? 그다음에 두 번째가 공부하는 학생은 여기다가 두는 거야. 또요 공부하는 학생들 책상도 여기다 두는 거야. 책상 위치도 여기가 돼요. 또 책상에서 바라보는 면도 여기가 돼야 돼요. 똑같이 뭐 우리 주춤을 해도 자, 방에서 천살 방향으로 가서 자야 되고 그 천살 방향으로 가서도 머리가 천살 쪽으로 가야 돼. 그두 가지 조건이지. 그리고 요건 어떻게 계산하냐면요. 그냥 간단하게 화개살이 자, 아까 이제 자기 띠가 아까 여기 신자진이라 그랬죠? 신자진이면 자, 이제 요걸 어떻게 하냐면 요것만 가지고 하는 거야. 어떻게 하냐면 진, 이 순서야. 미, 술, 축 하고 다시 진을 하나 더 넣으세요. 자, 이거는 톤데, 봄이죠? 여름이지? 가을이지? 겨울이지? 또 봄이지? 그렇죠? 이렇게 되면, 요렇게, 요게 순서잖아요. 요렇게 가거나, 요렇게 가는 거잖아요. 이게 순행으로 가는 거죠. 요렇게. 그래서, 내가 진이면, 요렇게 한칸 가면 요게 천살이에요. 내가 미면 한칸 가면 천살이야. 그지? 내가 술이면 한칸 가면 천살이야. 한칸 가면 천살이야. 그럼 다 나왔죠? 그 다음에 요건 천살이고, 반한살은 어떻게 되냐면 거꾸로 가는 게 반한살이야. 이렇게. 진이면 축이 반한이고, 축이면 술이 반한이고, 그죠? 술이면 미가 반한이고, 이렇게 하면 되게 쉬워요. 그죠? 예. 내만 가지고 있는 노하우예요. 예? 왜 내가 이렇게 자꾸 이런 걸 할까요? 나도 외우기 귀찮으니까. 그지? 좀더 빨리 어떻게 알수 있는 방법이 없나 찾는 거지. 그지? 그러면 봐. 진생이면 미가 지금 내가 진생이야. 아, 봄이네 내가. 여름 땅, 아, 미그로 가면 천살이구나. 아, 겨울 땅, 전겨절이니까 겨울 땅 축이 반환이구나. 이렇게 알면 되죠. 그지? 그지? 여긴 축이라며. 사유축이래. 응? 축이니까, 아, 난 겨울 땅이네? 그지? 진으로 가면, 아, 봄 땅이니까 천살. 가을로 가면, 저기, 반한살. 그지?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는 거지. 그죠? 이게 제일 쉬워요. 요렇게 해서 하시면 돼요. 그러면, 자, 이제 봐. 그러면, 요것도 하나 응용을 할게요. 내가 어떤 여자를 만날 때, 반한살 여자를 만나는 게 좋겠어요? 천살 여자를 만나는 게 좋겠어요? 응? 반한살이 좋잖아. 그럼 반한살 띠를 딱 찾은 다음에 삼합으로 딱 연결하는 거야. 자, 여기 같이 왔으니까 우리 장전 선생님 뭐죠? 예, 그럼 인오술이잖아 본인은. 그럼 인오술이니까 한칸 지나가면 겨울이면 천살이고 여름이면 반한살이잖아. 미생이잖아. 그러면 여자를 만날 때 해묘미생을 만나라 이거야. 응? 같은 그룹으로 그게 아랫그룹이야. 그지? 반한살이 아랫그룹이고 천살이 윗그룹이야. 그러면 내가 어떤 여자를 만났는데 그 꼬봉이 되려면 천살 여자를 만나고 그지? 이렇게 반대가 되려면 근데 이쪽은 좀 그렇게 만난 것 같은데? 그죠? 맞나? 반한으로 만난 거야?
그렇지, 바나나로 만난 거네. 그럼 잘 만난 거네. 그지? 이제 그렇게 하시는 거야. 요 실제로 어떤 여자분이 나한테 내가 남자 하나 소개시켜 줄게요. 그랬는데 내가 미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진생을 만나는 거지. 그지? 거꾸로 가니까. 진짜 저 진생을 갖다 같이 만나게 하더라고. 그지?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써먹는다는 얘기지. 그지? 실제로. 그래서 요렇게 하시면 요거. 그러니까 이제 무슨 뜻이야? 천살이 나보다 윗사람, 위란 얘기고, 그지? 바난이 나보다 아래란 얘기야. 그지? 이제 그렇게 이해하셔도 되죠. 그리고 바난살이 좋은 게 많아요. 바난살은 상당히 많이 좋아. 아까 장성살이 전부가 나쁘다면, 바난살은 전부 좋아. 자, 보세요. 금고를 놓는 방향도 바난살. 응? 자, 만약 우리 집에 금고가 있다. 만약 뭐 금고라는 물체가 아니라, 우리 집안에서 금고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마누라잖아. 그러니까 아까 착한 마누라가 반환이잖아. 그래서 반환살에다 금고를 넣는 거야. 그지? 그리고 반환살 방향이 약간 좀 뭐랄까. 그 약간 좀 이렇게 숨어 있는 듯한 곳이야. 그렇잖아. 마누라는 숨겨야 돼요? 나세워야 돼. 마누라는 숨겨놔야 돼. 집안에다가 이렇게 콱. 그게 반환도 똑같은 거야. 금고도 안 보이는 데다 놔야 되잖아. 그런 뜻이에요.